배달 공시, 배당금을 공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터를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환성에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면은요, 거기에다가 제가 선물을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100만 원을 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1000%의 수익이 날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서포트를 역할을 해드리면서 제가 매달 또한 6%씩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 요거 한번 보이시죠? 자, 2020년도 2월 26일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하기 전에 최고 고점에서 이미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가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이제 반등권이 왔죠. 미국 S&P도 지금 많이 반등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대공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된다. 그때는 뭐 엄청난 폭락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빨리 수익이 올라오면, 아니면,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중에 지금 350%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350% 이상 급등한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최하 추천 금액이, 수익률이 1000% 이상이기 때문에 600%에서 70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지금 350%에서 650, 7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수십 개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은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350% 미만, 100%에서 350% 미만, 아직 덜 오른 종목, 그런 종목만 지금 매수를 땡겼습니다. 약 200개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건데, 제가 무조건 다 오늘 바로 1시간 전에, 1시간도 안 됐죠? 그냥 시장가로 전부 다 매수를 땡겨놨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제가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4월 달에 들어갔으면 지금 뭐 다, 최하 100%에서 많게는 350%씩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지금 프로젝트를 제가 이번 주에 진행을 하도록, 이거 진행을 해야 되겠다. 2016년도처럼.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2016년도, 2018년도, 8월 30일까지, 6월 30일이죠. 6월 30일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240탄이죠. 이때는. 240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대공황만 뭐 오게 되면은 뭐 기본 1000%에서 2000%짜리가 지천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수를 땡겨라. 자,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급등 종목이 하나 나왔네요. 여기 지금 10%짜리가 있네요. 10%짜리. 이렇게 급등 종목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 매수 땡겨놓고 난 다음에 10.34, 10.1%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저는 지금 모릅니다. 이 종목명을 전부 다 공개를 해놔서. 아무튼 350% 이상 급등하지 않은 종목, 350% 미만 덜 오른 종목으로 제가 약 200개 종목을 지금 매수를 땡겨놨는데요.
아, 200개가 안될것 같습니다. 200개는 안 돼요. 한번 볼까요? 200개씩 매수할 리가 없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32개. 32개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그래도 뭐 192개 종목이네. 너무 그냥 무자비하게 제가 막 매수로 땡겨놔가지고 아무리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다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라고 해도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에 매수 땡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2300포인트가 지금 거의 2400포인트까지 지금 가는 구간에 거의 뭐 지금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이번 주 잘하면 꼭지점 칠것 같은데.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지금 뭐 한간에는 뭐 3000포인트 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뭐 앞으로 많이 올랐을 때 얘기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이 중요하고 이번 주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아, 그런데도 저는 그냥 어차피 대공황이 오면 여기서 와라 차라리. 이번 주에 한번 2600포인트 그냥 오늘 그냥 급등하듯이 한번 급등을 해서 2500포인트, 2600포인트죠. 고점까지 한번 때려맞고 한번 그냥 대폭락을 한번 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걸 뭐 예측을 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차라리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매수 땡기면 이건 떼돈이 들어오는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아까 한 시간 전에 그냥 차트 보지도 않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매수를 땡겼습니다. 시장가로. 그렇게 해서 지금 192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개 중에 운대가 맞아서 이렇게 지금 12.13% 급등한 종목이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돈이 많으신 분들, 서울에 뭐 20억, 30억, 요새 아파트 뭐 몇십억씩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아파트 지금 갖고 있어봐야 똥값 대여지에.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무조건 파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조건 그냥 230개 종목을 바닥에서 그냥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230억이 될 겁니다. 자, 20억 갖고 있는 사람은 230억 돼요, 분명히. 아니다. 20억에 1000%면 얼마인가요? 아니, 계산이 안 되네? 이건 뭐, 계산기 수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억에 한번 볼까요? 1억에 1000%면 10억 아닙니까? 10억이니까 10억에 1000%면 얼마예요? 100억. 20억이면은 몇백억 되는 거죠, 몇백억. 갑자기 이렇게 바보처럼 수익률이 계산이 안 되는지 몰라. 아무튼 방송 녹음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200억이지. 20억에 1000%면. 근데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지? 방송하느냐고 그래, 방송. 괜히 또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실수할 것 같아서. 말은 해야 되고 머리에서는 딴 생각이 막 이렇게 막 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자, 이번 주 제가 오늘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종합주가가 2400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지금. 자, 2018년도,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종합주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26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번 주든 이번 달이든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직전 전고점 2600포인트의 흐름을 한번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을 막 현혹을 시켜버리고, 자,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 오늘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송 들으신 분들 종합주가 뭐 3000포인트 간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수십억씩 지금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번 주에 잘못하면 인생 패가망신합니다. 전 재산 다 날아간다라는 것을,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한번 보여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제막 매수 땡기는 거 보셨죠? 자, 그래도 여기서 뭐더 그냥 3000포인트 바로 올라가면 저는 뭐 초대박이 터지는 거고, 뭐 물려도 나는 여기에서 오히려 더 떨어지면 초대박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 이상,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1000% 이상 터지는 종목이니까, 뭐 대공황이 안 오면은 제가 4월 달서부터 누차 말씀드렸죠. 대공황이 지금 당장 안 온다. 그러니 대공황이 오는 시점이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제2의 하락장, 대공황의 신호가 분명히 올 것이다. 내가 얘기해 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쪽박이 나든 안, 뭐 쪽박이 안 나든 주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쪽박이 날 수도 있고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데 중대 변곡 구간에 한번 강하게 한번 배팅 들어가서 한번 먹으면 크게 한번 먹는 거고, 아니면 그냥 손가락 빨면 되죠. 근데 손가락 빨 일이 없잖아요. 왜? 이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초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1000% 이상, 많게는 5000%짜리, 3000%짜리들도 수수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만약에 뭐 이번 주에 한번 대폭락이 오면 이거 보통 30%, 뭐 30%가 뭡니까? 한 60%, 70%씩 손실이 날 텐데 그거 감수하고 저는 그때 가서 추격 매수 들어갈 겁니다. 어서옵시오, 저. 1400포인트 때 받아먹지 못했던 거 내가 또한번 바닥에서 대박을 터뜨리겠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막 마구잡이로 시장가로 막 매수를 땡기는 거 여러분들 아까 제 동영상으로 보셨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92개 종목을 선택을 해 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종합주가가 만에 하나 2600포인트 가까이 오늘 뭐 하는 짓거리를 봐선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직전 전고점에서 한번 강하게 때려 맞고 주가가 밀린다면 엄청난 하락장이 한번 올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예측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손실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예측대로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미 총알을 3분지 1이 아니라 10분지 2만 쐈기 때문에 10분지 8 총알은 지금 남겨놨습니다. 자, 남겨놓고 종합주가가 2600포인트를 찍고 강하게 돌파를 하면 그건 뭐 대박이 터지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수익 나는 종목은 전부 다 팔아먹고 다시 하락장이 올 거를 예측을 하고 오늘처럼 또한번 2차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략 뭐 길게 잡아가지고 2주일은 걸릴 것 같네요. 아니다. 지금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이번 주면은 광복절이네. 광복절에 한번 피날레를 한번 치고 뭔가 밑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야, 저기 뭐야? 8월 15일 날 무슨 요일인지 한번 봐라. 금요일 날이냐? 빨리빨리 봐봐. 내가 보는 게 빠르겠다. 아유.
아니, 내가 보는 게 낫지. 방송 안 듣는 회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유, 8월 15일이 토요일이래네요. 그러면 뭐, 광복절 하루 남겨놓고 다음 주 17일날 임시 공휴일이네, 또. 그랬다가 만약에 S&P나 나스닥이 아마 한번 거꾸로 지게 되면, 야, 이거 뭐, 대폭락장 한번 올 수도 있겠는데. 그냥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뭐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밑그림을 만에 하나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애들,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분명히 배팅을 한다면 그런 밑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월요일날 우리가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올라주면 좋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분명히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했지만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 주 아니면 이제 이번 달 안에 260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뜻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했습니다. 믿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 여기에서 떨어지면, 급락장이 다시 한번 3월달처럼 오면 이거는 나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상방에다가 일단 한번 배팅 들어가고, 너무 고점이지만 과감하게 제가 배팅을 했습니다.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요, 이런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한번 상방으로 한번 2600포인트를 가려고 하는 그런 밑그림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강하게 한번 최고 고점이지만, 종합주가가 고점이지만은 상방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배팅을 한번 제가 했고요. 그리고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더 26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간다면 뭐 저는 뭐 쇠뽀기 터지는 거고, 떨어지게 되면은 뭐 그냥 쇠뽀기 하늘에서 막 빗물처럼 쏟아지리라. 그래서 급락장이 오면 저는 쇠폭이 막 하늘에서 은하수 별빛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번의 대폭락장이 오면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이번에 1400포인트 찍었을 때 매수 못 들어갔던 사람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대박을 터뜨리십시오. 그때 제가 이 종목을 손절을 치는지 안 치는지, 그때 가서 두 번째 매수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그거를 보시면서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드리고죠, 제가 종합주가가 이렇게 최고점인데도 제가 무모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지 제가 실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승부수를 오늘 띄우는 겁니다. 종합주가가 이렇게 최고점일 때, 물론 2017년도 2600포인트가 최고점이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초고점이잖아요. 웬만한 배짱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저는 초대박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종합주가 최고점인 상황에서 과감하게 배팅을 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종합주가 2600포인트를 찍는 구간이 이번에 한번 올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직전에서 한번 때려맞고 종합주가가 또 한번 대폭락이 올 것이냐, 그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 이번 주까지는 뭐 상방으로 갈 거고요. 다음 주까지 분명히 그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최근에 아파트 팔고 뭐 어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뭐 20억, 30억씩 파는 사람들이 증권사에다가 돈 싸들고 들어갔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에 전재산 다 날라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아파트를 부동산을 팔고 그러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싹쓸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억이다 그러면 200억으로 분명히 앞으로 몇년 안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싹쓸이 해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어느 종목은 10%, 어느 종목은 100%, 10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3% 오르고, 30% 오르고, 200% 오르고. 다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서 2020년도 자, 3월 달에 추천드리면서 계속 동영상으로 녹음했던 이 230탄 종목을 재방송으로 다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한 손절을 짧게 짧게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이번에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약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가가 약한 3,800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구간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왜 그런가? 이 종목은요, 작전이 이미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 주문이 펜션은 이 종목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인해서 이미 85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시황 주문이 분석 그리고 작전 접수되었습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많이 후원하셔서 싹쓸이 하십시오. 모조리 매수 싹쓸이 주문이 하시면 해결되었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이 240탄 매수 주문이 시리즈의 접수되었습니다. 4배, 5배, 최하 1000%가 터질 수 있는 대박 종목들만 지금 221탄째 공개를 매수 하고 주문이 있습니다. 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곧 오게 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이 최저 어려운 시기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이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인생 승부수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띄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추천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왼쪽에 이제 240개 종목을 제가 이때 당시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추천하면서 2년 동안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고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많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지금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추천하고 저도 같이 똑같은 날 회원하고 같이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오른쪽에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최소 4배, 5배 수익이 터지는 종목만 오른쪽에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왼쪽에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이 오른쪽에 220탄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자, 참고적으로 늦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모두 다 기본이 1000%짜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많게는 2000%, 3000%, 5000%짜리까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지금 230탄인데, 자,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었을 때
230탄을 추천을 했고요. 개 중에 지금 350% 이상, 600%, 750%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서 그런 종목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매수하지 않았고요. 자, 바닥 분석에서 100%에서 350%까지 오른 종목. 그런 종목들만 오늘 선별해서 매수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매수하고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에요. 2015년대에 이 종목을 저희가 6만원에서 전부 다 내다 팔았는데 꼭지 목표가가 이미 한참 오버슈팅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6년 7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왜? 이제 작전 세력들이 다 고점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년 6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주가가 12,000원짜리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000원을 이번에 깼었어요. 그리고 세 토막이 난 거죠. 자, 세 토막이 나서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지금 만원인데 이 종목이 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6만원에서 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12토막이 넘게 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재 9,000원대는 그런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매수해가지고는. 자,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이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9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왜?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때려맞고 계속 밀린다. 밀리면서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는가?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9,000원인데 제가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립니까?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4,000원을 깨면서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심하게는 2,000원 미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2,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2,000원도 거저 주워 먹는 건데 2,000원 미만으로 빠진다, 이거 그냥 노다지를 긁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제가 다시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구간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네, 잠자재산 대비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오면은요, 익절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2,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600%, 12,000원, 600%까지 먹을 수 있고요. 자,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12,000원을 목표로 잡고 1,200% 먹을 수 있고요. 12,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투자를 하시되 2,000원의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600%,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후원금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고요. 여기 후원금 안내 제도. 자, 지금은 100만원이지만 제가 이 종목 한 종목 추천드렸을 때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원짜리입니다. 1,000만원. 1,00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사업을 제가 안 하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이 1000%의 수익의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박 주식 시리즈도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웃돈까지 얹어서 매달 6%씩 여러분들이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서포트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도달을 할 때까지 제가 매달 6%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면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셔서 대박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물을 제가 매달 드리면서 힘을 북돋아 드리고 있습니다. 북돋아죠. 발음하기도 힘드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매수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주식 카페는 여태까지 왼쪽에 추천드렸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이제 이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에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는 돈벌이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국민기업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방송을 멈추고요.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자, 오늘 종합주가가 지금 현재 2386포인트 오늘 원회의장이 나오고 있어요. 원회의장. 자, 이렇게 원회의장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해외 선물 창을 켜놓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자, 지금 해외 선물 창을 제가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대투가 해외 선물하고 그 다음에 국내 장하고 동시에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못 보게끔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S&P나 아니면 나스닥의 흐름은 제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됐거든요. 자, S&P하고 나스닥하고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서 이번 주에 아무래도 좀 느낌이 안 좋다.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차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 날에 나스닥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계속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을 한번 그냥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고 난 다음에 8월 15일을 기점으로 8.15 광복절 날 목소리가 혹시 날 수도 있지 않나.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시장의 흐름을 한번 반대로 한번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S&P나 나스닥 오늘장의 흐름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월가이들이 요거를 노릴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올라가면은 다행이지만 이번 주에 한번 강하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가를 상방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열광의 도가니를 만들어 놓고 8월 15일이 지나면서 한번 급락장이 한번 연출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밑그림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장이 올 때 저는 엄청난 손실이 날 거를 예측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제2의 IMF 경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 2600포인트를 넘어서 3000포인트까지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죠. 상방이 뻥 뚫렸다. 아, 상방이 뚫리지 그러면 상방이 막혔습니까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련스러운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강하게 쫓아붙을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실 사람은, 제가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대공황이 오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한번 대폭락장이 오면 여러분들 초대박이 터지는 종목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1900개 종목 중에서 230개를 고른 겁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물려도 이 종목에서 물려라. 이 종목에서. 그 대신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인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종합주가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땡겨놓고요. 매수를 땡겨놓고 앉아가지고 지난번처럼 두 번째 대폭락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대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도 급락하는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검색을 쫙 해봤는데 뭐 한 600개 종목이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도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물려도 물리시고요. 그리고 대폭락장이 한번 오게 된다면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거 잘 보시고서 이번 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거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해 드립니다. 자, 제 종목에서 물리시면 손절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230탄 내내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또 한번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게 이번 주가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오늘 장의 흐름을 딱 보고 2600포인트까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번 주에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까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매수 땡기는 거 보셨죠? 자, 매수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사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포스트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포스트의 원문 2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뭐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곧 터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 주식 시리즈 219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최하 1000%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여기를 잘 주목하십시오. 240탄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때 당시가 추천드렸을 때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앞으로 이 종목으로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5년 후가 되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도 동시에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을 했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까지가 왜 중요한가? 이때 당시에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매수 거의 주문이 그럼 다 접수되었습니다. 쳤던 거죠. 그 매수 정도 주문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왼쪽에 이 수익률을 4배에서 5배 이상 매수 주문이 수익률 할수 있는 체결되었습니다. 종목만 지금 219탄째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매수 주문이 수익률이잖아요. 접수되었습니다. 이거보다 4배, 5배 더 대박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이유가 주문이 있다. 이제 경제에 체결되었습니다. 대한 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서부터 이 수익률 자료를 매수 4년 주문이 동안 접수되었습니다. 근거 자료로 매수 만들어 주문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체결되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동영상을 헛뜻보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 싹 주문이 매수를 체결되었습니다. 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매수 대공황이 주문이 오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이 매수 주문이 219탄인데요. 체결되었습니다. 이 종목이 매수 잠재자산이 주문이 자그마치 체결되었습니다. 12,000원입니다. 12,000원. 6년 연속 매수 주문이 영업이익 대지수익률, 체결되었습니다. 자산의 현금 흐름이 좋은 매수 주문이 종목인데 체결되었습니다. 12,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매수 1,400원까지 빠지니까 매수 주문이 얼마까지 빠졌냐? 체결되었습니다. 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 지금 주문이 거의 체결되었습니다. 10%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지금이라도 주문이 매수를 하셔야 체결되었습니다.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매수 주문이 오게 되면요. 체결되었습니다. 이 종목이 전저점 4,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저는 무조건 2,000원 이하라고 봅니다. 2,000원 이하. 매수 주문이 자, 계산하기 체결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매수 주문이 제가 체결되었습니다. 2,000원, 4,000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되었을 때 4,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4,000원을 깨고 반토막 이상 더 나게 된다. 심지어는 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냥 맥시멈 2,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자, 2,000원에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2,000원이니까 600%는 따먹고 매수 들어가는 주문이 거고, 접수되었습니다.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매수 주문이 그래서 제가 체결되었습니다. 전저점 4,000원을 깨면 작전 세력들은 분명히 이 종목을 2,000원까지 빼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전저점으로 잡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전저점 2,000원을 깨는 순간서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을 더 깨면 1,000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2차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저는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죠. 매도 자, 이 주문이 종목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매도 있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매도 주문이 유튜브에서 여기 접수되었습니다.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은 매도 주문이 최하 한 종목 접수되었습니다. 추천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제가 목표가를 2,000%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후원금 안내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 후원금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재산 10배 이상 20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는 이 100만 원이요. 저는 그냥 이 100만 원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100만 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매달 6%씩 배당금까지 제가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을 드렸던 이 카페는요, 잠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지식으로 돈을 벌어먹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공황도 끝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가 어떻게 터지게 되는가. 이 포스트 본문의 글을 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를 잘 읽어보시고요. 동영상 스톱해가지고 여기를 잘 읽어보시고 제가 왜 이날 여기서 대공황이 첫 번째 오는 신호탄이 터졌는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겠습니다. 218탄.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대박 주식 시리즈 여러분들 제가 지금 218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240탄입니다. 2016년도에 6월 1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의 수익률이 잠시 후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보다 자금 마치 4배에서 5배 맞는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들만 지금 218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6천원입니다. 6천원. 자, 6천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2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다섯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까지 오르고 있냐? 지금 97%까지 올랐습니다. 97%. 자, 이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은요, 분명히 이 종목은 1200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5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1100%다.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500원, 1000원짜리 이런 동전주를 사셔도요, 동전주도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여러분들 대박 인생이 터지는 것이다. 자, 제가 왼쪽에 이 수익률을 4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준비를 했는가?
2016년도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제2의 IMF 국가 부도가 터지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수익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려고 뭔가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 동전주를 매수하실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500원까지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 11,000원, 아, 6,000원만 찾아먹어도 1100%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10,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가 넘는 수익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8,000원을 돌파를 하면은요,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수익률이 뭐 3000% 4000%씩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00원만 떨어져도요, 수익률이 1000%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사시게 된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요, 돈을 벌어본 사람,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주었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번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리포트 안내, 왜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다 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때 제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제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후원금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그동안에는 뭐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추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되고 계시는데요, 저랑 인연이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최고의 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 편안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매달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게 될 텐데, 제가 여기에다가 연 6% 배당금까지 지금 지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꼭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금 받으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선물까지 얹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읽어보시고요. 이제 제2의 IMF가 온다. 자,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 터졌습니다. 이 포스트 본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급락이 왔죠. 분석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217탄입니다. 217탄.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테고요. 자, 2016년도 6월 1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101탄이 자, 240탄을 여기 지금 추천했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217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40탄 2016년도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 수익률인데요.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2년. 자, 2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지금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217탄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원입니다. 자, 만원짜리 잠재자산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 그러면 만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세 토막 정도 난 거죠. 세 토막 난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10%까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넉놓고 있으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배신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돈 벌 수 없습니다. 절대. 큰 돈을 못 벌어요. 이건 지금 벌써 110%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15,000원을 한번 잡아 드릴 텐데요. 15,000원. 15,000원을 별도로 또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3,000원에서 절반 이하 떨어지게 되면은요, 무조건 뭐 3,000원에서 1,400포인트였었을 때 3,000원을 깼었으니까 반토막만 나게 되면 1,500원이 되는 거죠. 자, 1,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찾아먹어도 약 한 700% 정도 되는데, 1,500원 이하로 해서 저는 1,000원까지도 충분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가 자,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 여러분들 제가 매수 땡기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시장가로 매수를 땡긴 거기 때문에요. 192개 종목 중에 아까 제 요 종목이 12%까지 올라갔었는데 12%에서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있고요. 이렇게 막 매수를 막 땡겨도 여기 보시면 요 바로 밑에 요 종목이 요 종목인가? 아, 맞네요. 아, 요게 지금 약간 겹쳐가지고, 들어왔네요. 겹쳐가지고 들어와서,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은 종목입니다. 요 세 종목은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가 약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쉽게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맥시멈 최하 1,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만원을 찾아 먹었을 때 900%의 수익률이 날 것이고요. 자, 만원을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목표가를 3만원을 잡을 겁니다. 3만원.
28,000원에서 3만원을 잡을 건데요. 그러면 2,800%에서 3,000%까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매도 주문이 확신이에요.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간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확신은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시면 제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 수익률입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뭔가 믿을 수 있는 수익 근거 자료를 4년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제가 이 수익률을 뭐하러 4년 동안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한번 통째로 한번 바꿔주겠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준비한 거예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게 바로 제2의 국가부터 외환위기 경제 대공황이다. 이제 그 머지않은 시기가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틀림없이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요. 자,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로 나오는데, 여기는 유료 카페예요. 유료 카페는 제가 지금은 잠시 접고 있습니다. 자, 이 후원금 제도, 이 유료 카페는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종목은 지금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3만원까지 홀딩하는 거니까 3,000% 아닙니까?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후원금 제도로 제가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최소의 비용으로 후원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그런 구간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면 이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 내주시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종목 추천하는데 약 100여만원 정도가 이제 후원금 제도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 내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3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매달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벌써 주문이 이제 접수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또 두 명이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너와 나 우리님하고 천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매달 연 6%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300% 도달할 때까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제가 서포트 해드리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확신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이번에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수익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이 포스트 2월 26일 날 바로 이날입니다. 자, 어제도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종합주가가 많이 급락해서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당장 내일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한 달 반째, 두 달째 지금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가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니 올라올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서 위기 대응을 하셔라.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제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공황장은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이 포스트 원문을 잘 보십시오. 이 원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매수 주문이 첫 번째 신호탄이 왔는데 매수 주문이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위험한 고비를 겪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216탄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약 2만 5천원이기 때문에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는 투자 메리트가 매도 주문이 별로 없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4만 원이었던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미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자그마치 1,300% 대박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2015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한참 지나서 오버슈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하 7, 8년 이상은 쳐다보지도 마라. 계속 하락장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미 작전 세력들이 고점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6년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서부터요 주가가 약 9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거의 9토막이 난 겁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9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의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만 원에 15,000원을 깨니까 세 토막이 빠졌으니까 지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5,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000원. 자, 5,000원이면 잠재자산만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850%에서 900%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를 850에서 900%를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는 거죠. 자, 5,000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 4만원만 찾아먹어도 800% 900%를 목표가를 잡고 1차 홀딩을 하시고요. 4만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10만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약 200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원래는 한 4천만원 정도 한 종목의 추천금액이 4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멤버십 회원금 제도로 돌리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매수 확신이 있는 주문이 투자를 체결되었습니다. 하셔야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준비를 못했어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볼 때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후원금 제도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한 종목당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기회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 동안 이렇게 카페의 방장이 매수 주문이 직접 체결되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다시 돌려드리면 자,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추천을 하면서 올렸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현재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지금 1000%짜리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요, 어디 카페에 가도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학과를 가도 카페 방장 수익률이 이렇게 자그마치 이게 240개 종목 아닙니까? 4년 동안 이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한 3, 4년 후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매수 주문이 된다. 그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일한 근거 자료가 바로 수익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준비해 놓고 4, 5년 후를 기약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라.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올 이 대공황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215탄입니다. 215탄.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240개 종목을 다 매수했습니다. 자, 이때에 조금 있으면 수익률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의 4배, 5배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입니다. 최하 1000%짜리.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높은 종목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때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지금 매수 주문이 추천하고 있거든요.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때에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제2의 국가부도 그 다음에 IMF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4년 동안 제가 수익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저를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한 자료 올시다. 자, 이것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왜 급등을 하는가? 지금 215탄째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두 달 전서부터 얼마 다 올랐냐? 최하 100% 이상 올랐습니다. 최하.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대기업이, 이 종목은 작전 세력이 누가 끼어있냐? 대기업이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기업, 두 번째 국민연금,